072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누구나 하는 다짐이 하나 있잖아요. 다신 사랑 안 해. 거짓말이죠. 한 3개월 정도 이별의 아픔에 절여져 있던 저는 올해 가을 사내 체육대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했어요. 남자 사원들만 신난 부서별 축구 경기를 아주 감흥 없이 보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. 처음부터 굉장히 열심히 뛰더니 결국 골 어시를 한번 하고 같은 부서 선배로 보이는 분과 부둥켜 안은 모습.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. 나 지금 첫눈에 반했네. 하지만 부서가 달라서 그 후론 잘 볼 수 없었고 괜히 그 부서 사무실 앞을 기웃거리길 한 달. 그날도 괜히 커피 뽑는 척하면서 그쪽 부서 앞에 갔는데요. 그 사람이 다가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자판기 커피 좋아하시나 봐요? 네? 요즘 맨날 여기서 커피 뽑아 드시잖아요. 저도 자판기 커피 좋아하거든요. 요즘 다들 잘 안 먹는데. 아, 네. 그렇죠. 아니다. 너를 보러 오는 거다.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. 아, 잘됐네. 앞으로 저랑 커피 친구예요. 그 사람은 그렇게 제 번호를 받아갔고 우리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점심시간에 자판기 커피를 같이 마셔요. 잘 되어가고 있는 거 맞죠? 저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? 0724님의 사연 읽어봤어요. 이분의 사연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시작하기 전 단계로 왔네요. 흔히 썸이라고 하죠. 여러분은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우선 너무 부러웠습니다. 첫눈에 반한 것도 괜히 그 옆에서 이렇게 망설이고 기웃기웃 거릴 수 있는 용기도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채고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닿아 있는 그 느낌, 이 설렘설렘, 콩닥콩닥 두근두근. 네, 너무너무 부럽습니다. 이렇게 그린 라이트 반짝반짝이는 것 같은데요. 예쁜 사랑하세요.